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, 이슈의 포인트를 어떻게 좀 두셨나요? 네,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에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좀 부각이 된 이제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누르는 요인이었습니다. 간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현행 기준금리인 0% 수준을 이제 동결하기로 발표를 하였고, 동시에 향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현재 금리 수준, 그리고 혹은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를 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. 이제 하지만 이제 향후 정책금리 방향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좀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였고, 이제 이러한 점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추면서 글로벌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. 이 결과 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두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였고, 특히 장 초반에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이 이제 2%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좀 지속된 여파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, 장 중반 이후에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며 매수세를 좀 키워나간 영향으로 코스피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종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. 현재 2071선 그리고 코스닥 643선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코스닥이 좀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늘 내내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전히 거래소는 선물 쪽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뭐 꾸준하게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. 자, 그러면요, 지금 해외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네,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제 네. 다음 주에 미국의 FOMC를 좀 앞두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몇 가지를 네.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우선 이제 7월에 그 미국의 내구재 주문 수치가 전월 대비 2.0%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 마이너스 2.3% 증가율과 그리고 예상치였던 0.5% 증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. 특히 이제 운송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수주 역시 전월 대비 1.2%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외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로는 7월을 캔자스시티 여는 지수가 있었는데, 그 전월 0이었고 예상치가 2였음에도 이제 이보다 좀 부진한 마이너스 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안 좋았네요. 네네. 예. 특히 이제 제조업 생산 지수 등 이제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좀 부진한 결과를 보였던 여파였고요. 이러한 점들이 좀 혼재되면서 일단 뭐 크게 경제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결과를 주기보다는 현행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 수준에 좀 머무는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